계속해서 성남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박준혁 골키퍼, 이호환, 박진포, 박희성, 임채민, 정선호, 제파로프, 김동희, 김철호, 김태환, 황희조 선수입니다. 네, 성남 4-5-1 전형을 기본으로 해서 4-2-3-1 변형이 가능하고요. 오늘 역시 황희조 선수가 박스 안쪽으로 자 수비가 자 오재성 훗 파울이에요. 예,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오늘은 이재성 선수가 중앙 미드필드로 신영민 선수와 전북의 이제 그 미드필드 조합을 이루게 되고요. 자 측면 돌파. 자 꺾어줬는데요. 자 걸렸어요. 아! 아! 아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오른쪽으로 빗나가고 마네요. 지금은 자 일단은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나요? 비루내주는 성남. 아 위험해요. 아, 위험합니다. 아, 지금... 자 오른쪽에서 공격 하나, 수비 하나. 자 치고 올라갑니다. 오른쪽에서. 낮게 깔아준 볼 그대로 슛! 걸렸어요. 흐름을 끊기고요. 역습 기회를 자, 줍니다. 찬스죠. 자 왼쪽에서 그대로 올려주고 크로스 헤딩! 자, 자 걸렸어요. 걸렸어요. 슛! 아. 자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자 지금 이주용, 카이오 그리고 마지막 한규현 선수였거든요. 박준혁 선수가 막아냅니다. 네, 박준혁 선수 선방이었어요. 예. 자 올라가겠죠. 자 크로스 정면에서 헤딩 걷어냅니다. 자 열렸는데요. 슛! 오! 자, 약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골문에 향했어요. 자, 이주영 선수가 이주영 선수. 예, 뒤로 나온 걸 가슴으로 받아놓고 드롭성 왼발 발리 슈팅을 터뜨렸거든요. 예. 붙여주고요. 반대편 헤딩! 자, 위험했어요. 자, 위험했습니다. 네.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쉬운 그런 상황이고요. 자, 누워서 아, 이렇게 자, 되면 자, 따내려고 했습니다. 역습 기회. 자, 오른쪽으로 열어주고요. 골키퍼 나왔습니다. 골키퍼 나왔습니다. 아, 헤딩! 지금 잘 나왔어요. 네. 자 지금은 빈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박준혁 골키퍼가 미리 판단을 했고 네. 길게 빈 공간으로 때려놓는 크로스를 예측하고 와서 앞으로 나와서 성남이 아직까지 좀 중위권에서 버티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자 올라갔습니다. 헤딩 떨궈주고요. 걷어냅니다. 헤딩 다시 뒤로 흐르는 볼. 자 역시나 뒷 공간에서 뛰어들어온 선수의 헤딩을 막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수비 조직력은 두 팀 모두 상당히 좋습니다. 예. 조금 전 상황처럼 이 크로스 기회에는 좀 정확하게 올려주려고 했는데요. 자 지금 파울 아니고요. 그대로 자 좀 먼 곳에서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만 수비 맞고 그대로 자 골라인 아웃됩니다. 자 코너킥 기회. 자 정면으로 붙여줍니다. 헤딩. 아, 넘어갔어요. 자 좋아네요. 자 임채민 선수 헤딩슛 한 방이 그렇습니다. 있다고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파로프에 달려들면서 탄력을 이용해서 헤딩이기 때문에 골키퍼로서는 골문 안으로 가면 상당히 막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주방으로 다시 위기 그대로 슛! 따! 자 또 한교원이죠. 다시 한번 위기 상황에 맞았던 성남. 자 코너킥입니다. 자 이 참 축구에서 신기한 게 넣을 걸 못 넣으면 바로 위기를 맞이한다는 이야기 있거든요. 자 뒤로 내줍니다. 박혜성 주방으로 다시 오른발 슛! 자 나쁘지 않습니다. 흘렀습니다. 오른쪽으로 자 코너킥이고요. 말씀드렸듯이 곽혜성이 들어오면서 김동희가 살아나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한쪽 측면이 거의 윌킨슨 앞에 두고 자, 자 기회였습니다. 다시 한 선수 아, 자 다시 한번 슛 떴습니다. 황희조 선수가 일단 트래핑이 잘못되면서 공격 타이밍이 죽은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 페인팅을 쓰면서 중앙으로 돌파를 했는데 좌기에 빈 공간을 잡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예. 접어놓는다는 건 좀 길었어요. 네,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예. 이것도 터치가 좀 길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따냅니다. 중앙에서 정면으로, 정면에서 오른발 슛! 아, 떴습니다. 또 오른발에 걸리네요. 네. 자, 제파로프는 역시 왼발이 정확하고 강력하거든요. 왼발킥과 오른발킥에 좀 차이가 납니다. 네. 자, 다시 백해. 골문 앞으로. 자, 넘어졌는데요. 예. 자, 잘못 봤네요. 지금 페널티 마크를 찍는 것처럼 보였는데 성남 선수의 파울을 선언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쓰러지는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만. 자, 지금 순간적으로 성남이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빈 공간이 많이 나거든요. 네. 역습을 노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크로스 정면으로 우측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시 꺾어주고 왼발 슛!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박해서 다시 중앙으로 아크 정면 오른발 자 뒤로 내줍니다. 자, 때려야죠, 오른발 슛! 아. 아. 많이 빗나갔습니다. 자 김철호 선수의 그 준비가 좀 덜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 뒤쪽에서 힘을 실어서 나가면서 탄력을 주면서 때려야 되는데 중심이 앞쪽에 있는 상황에서 머뭇거렸거든요. 잘 내줬는데요. 전부
상황에서 자 그대로 슛! 자 떴습니다. 지금 전북이 계속해서 몰려있기 때문에 18경기에서 슈팅 14차례 공격 자체를 많이 슈팅 예.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어요. 네. 자 정면에서 살아있습니다. 왼쪽으로 자 중앙으로 자 오른발 수유 맞고 자 선수 찼습니다. 아 이게 또 걸리지 않네요. 네. 참 몸에 맞고 흐르는 듯 했습니다만 주춤 왼발 그대로 접어줍니다. 중앙으로 오른발 자 슛을 날지 못하는데요. 좀 늦었습니다. 자, 약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망설였어요. 이상 감독등이 화를 내는 모습인데 예. 자 세트피스는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복잡하게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 적적으로는 단순하게 가는 게 좋거든요. 다시 뒤로 머리로 넣어주고요. 자 아크 왼쪽에서 그대로 크로스 걸렸어요. 아 지금은 좀 아쉽네요. 아 빨라요. 자, 몸이 들어갑니다. 왼쪽에서 측면 따라서 접어놓고 자세요. 자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왼발 이거 좀 헤딩 슛 성남의 위기 그대로 자 붙여줬습니다. 다시 자, 예. 네. 자 공격수가 많진 않습니다만 자 다시 뺏어냅니다. 중앙으로 자 찬스요. 아 이게 또 발을 닿지 않네요. 자 한 발이 부족하네요. 김동희 선수 네, 쉽지 않은 장면이었고 두 차례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금 김동희 선수는 발에 닿지 못했고 예. 지금 자 주춤 주춤 자 자 자 자 아니에요. 김동서 중앙에서 우측으로 하죠 우측으로 하죠. 자 오른발 슛 약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김동서 선수가 전체적인 예. 경기 감각이나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측으로 벌려서 네. 아, 자, 좋아요. 한 선수 대치고 다시 왼쪽에서 자, 찬스요, 자 2대2 오른발 자 맞고 아, 그대로 지금 손에 맞았는데요. 자, 그대로 자. 아웃되는 것으로 예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네. 진행이 됩니다. 자 고의성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죠. 네. 시원한 크로스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들어간 공격 자 박스 왼쪽에서 다시 한 선수 대치고 자 오른발 자 뚫었습니다. 중앙으로 아. 자 김태환 선수가 정말 좋은 개인기로 3명 정도를 다 돌렸는데 자 아, 전부에 찼어요. 자 앞으로 찔러주고요. 중앙에서 자 왼발 왼발 슛 오! 아 좋았어요. 네. 자 이런 슈팅이 진작에 나왔어야 됩니다. 정선은 날카로운 슈팅 네. 자 권순태 골키퍼 역시 선방했습니다. 교체되어 들어갔습니다. 오른쪽으로 붙여줍니다. 골키퍼 펀치 자 곽혜성 찼습니다. 때려야죠. 오른발 슛 아 떴습니다. 자 권순태 골키퍼의 선방에 중거리 슛이 막히고 터트려 주면 좋겠죠. 예. 자 지금 바로 갈 것 같아요. 자 바로 왼발 슛 끝. 와 들어갔습니다. 골이 비스를 울리면서 경기 모두 마칩니다. 아 후반 막판에 좀 추가 골을 노려봅니다만 성남은 아쉽게도